아니고 정말 그 여타의 어떤 다른 것들도 함께 어울러 가면서 맞춰 가면서 그러면서 어떤 서로 심리적인 어떤 상황 좀 이해도 좀 해주고 그렇죠. 전 그랬을 때더 부부가 어떤 깊은 애정이라든지 그런 표현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속궁합보다는 궁합이 오히려 성격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 뭔가 상대방을 하려고 하면 같이 이렇게 따라가 주고 내가 또 원했을 때좀 나를 좀 이렇게 이끌어 주고 저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즉 상대가 원할 때좀 희생할 수 있는 뭐 그렇죠. 봉사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속궁합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오늘 정말 강하게 어떤 진한 어떤 성관계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끝까지 한번 그 상대방을 맞춰주려고 이해하는 것도 저는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우리가 처음부터 속궁합이 딱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낮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아니, 노력으로 해서 거의 없어요. 고영애 씨. 아니, 그러니까 저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예. 속궁합이 네. 맞으면 다른 궁합도 다 맞는다라고 저는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최고의 어떤 커플이 될 수가 있죠. 속궁합이 맞는데 다른 게 안 맞을 수가 있나요? 네, 어떻든 자고 지금 노미경 선생님 말씀은 그 어떤 궁합, 속궁합도 중요하지만 다른 궁합이 다 좋음으로 해서 서로를 맞춰줄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속궁합도 같이 맞출 수도 있는 거지 속궁합이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남미나 씨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약간 들으면서 약간 이것도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왜냐하면 언니 어떨지 모르는데 제 생각은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 그러니까 그때만 좋아요. 그러니까 못 헤어지는 이유도 속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못 헤어지는 이유는 있지만 머릿속에는 아, 이 사람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너무 강해요. 나랑 이 사람은 너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근데 그건 너무 잘 맞아. 그때만 너무 거.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50분 동안만. 네. 그 지나고 나서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 약간 저는 그런데 그리고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제가 막 느끼는 타입이 아니라 저는 약간 제가 시각이 되게 예민하고 제가 청각이 예민한 타입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불 켜고 하시겠네요? 네. 불을 켜겠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약간 제가 좀 다가가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아, 뭔가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는 걸 보면서 제가 약간 이런 흥분을 느끼는 타입이라서 탐색하는 스타일. 네. 그리고 속궁합이 굳이 맞지 않아도 만약에 뭐 남자의 타입에 따라서 뭐 애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성감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남자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같이 느끼거든요. 같이,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남성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것 같아요, 약간 보통. 그런 남성들 많이 리더하고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겠네요. 스타킹이라든지.